피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 조직만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지방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죠. 우리가 이해하는 지방 조직, 적절하게 중요한 양의 지방 조직을 무작정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학이 만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에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름이 되면 여성분들이 항상 벌이는 전쟁이 한 가지씩 있죠. 바로 살과의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살아 살아 네 살들아 라는 살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얘기도 있곤 했었는데요. 왜 살은 꼭 빼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방은 왜 꼭 우리의 적이 돼야 하는 걸까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나오신 강연자분께서 여러분들께 해주실 겁니다. 살과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실 분 김재범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느 광고를 보면은요. 네. 이렇게 지방 덩어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인형처럼 붙어가지고 네. 떨어내고 싶은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진실만은 아니라면서요? 예, 제 생각에도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이해, 그다음에 저희들의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얘기를 논의해보고 싶은 내용은 저희 몸에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조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방조직이 늘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방조직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 지방조직이 우리 몸에는 꼭 없어져야 되는 어떤 기관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생물학자의 눈으로 본 지방조직과 비밀인데 먼저 생물학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방, 그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생물들은 변화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개체뿐만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아주 여러 종류의 생물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소위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자기랑 똑같은 자손을 남기고 싶어하죠. 종족 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생물학적인 용어로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 진화의 과정 속에 있고 또 자기랑 똑같은 종족 번식이 가장 최적화된 상황, 가장 잘 살아야 맞는 상황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비만, 지방조직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했던 영화에 나오는 포스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눈길이 더 가십니까? 왼쪽과 오른쪽.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분이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이건 잘 아시는 그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근데 훨씬 오래 전에 우리 인류가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런 형의 비너스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너스는 오스트리아의 윌렌돌프에서 발견된 비너스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비너스라고 합니다. 왜 이게 그 당시에는 2만 년 전에는 비너스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거 여기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은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석기시대를 살았던 인류, 우리의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기근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추위를 견뎌내야 되고 또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내는 방법을 찾아냈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와 똑같은 그리고 자기보다 심지어 나은 자손을 남겨가는 그런 유전 과정을 하는 과정에 아마도 지방 조직이 매우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한 끼 먹어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충분히 많을 때 그것을 자기 몸에 저장하고 그 후세에 번식이 가능한 어떤 개체, 그것이 아마 저희들의 조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서 겪고 있는 과잉 에너지 공급 상태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다시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 지방세포를 분할시킨 다음에 지방세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지방대사물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일종의 은행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잉여 에너지가 있을 때 은행에 저희가 집에 가서 돈이 좀 나오면 적금을 해놓는 것도 똑같이 우리 몸에 지방세포들은 그런 잉여 에너지원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세포가 외부의 환경이 변화나 자기 스스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그걸 잘게 쪼개서 분해를 합니다. 마치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꿔서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고 과자도 사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잉여 에너지를 잘게 쪼개서 에너지를 다른 조직에 분해해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세포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오랜 세월 동안 인식을 해왔죠. 그러나 지방조직, 소위 지방세포가 단순히 과연 이런 그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은행 역할만을 하는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최근 들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지방조직이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방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크게 이제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맨 앞에 풍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조직, 그 다음에 지방세포를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풍선인데 이 지방조직의 약 30%에서 50%가 지방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70% 또는 50% 이상의 세포들은 섬유화세포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지방전구세포라든지 다양한 각종 다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기준으로 이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살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밝혀진 사실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의 수명은 9.8년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성인이 된 다음에, 성체가 된 다음에 그 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춘기를 거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면서 우리 몸에 얻게 된 지방세포의 수가 거의 평생을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의 경우 약 2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의 지방세포가 있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수적인 차이는 5배 이상까지도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풍선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공풍선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방세포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대 5배에서 심지어 10배까지도 커다란 지방세포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에너지가 몸에서 부족하거나 공급이 안 되거나 또는 아주 극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공급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포가 잘 죽질 않습니다.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방세포의 수, 어른이 된 다음엔 거의 변하지 않는 지방세포의 그 안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 매년 한 10%의 지방세포가 죽어나가고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여전히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어디 어디 있을까요? 배, 팔, 엉덩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 온몸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부 바로 아래,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 그리고 어른들이 되면서 배가 나오면서 내장 지방 조직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런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과 내장 지방 조직 이외에도 극도로 비만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심장 주변에도 또 신장 주변에도 또 간에도 쌓이기 시작하고 근육에도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진화를 하면서 갖게 되는 지방 조직, 고유의 피하 지방 조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나 간, 췌장, 신장 등에 쌓이는 그런 에너지원들은 그 고유의 기능을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는 하얀색을 가지는 백색 지방 조직 말고도 갈색의 지방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쥐가 정상적인 온도, 상온에 있을 때랑 쥐가 추운 온도에 놓였을 때, 약 4도씨라든지 이렇게 추운 온도에 놓였을 때 지방 조직의 색깔이 빨갛게 또는 갈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멸하는 동물들에서 이런 갈색 지방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왔지만 사람의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런 갈색 지방 조직은 일종의 흔적 기관으로 존재한다, 어른이 되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성인에도 갈색 지방 조직이 남아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색 지방 조직은 에너지 저장고,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갈색 지방 조직의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지방 조직의 비밀을 벗겨나가는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요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비만은 단순한 체중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체내 지방량의 증가가 기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비만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비만인 동물들은 지방 조직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포의 수 그리고 지방세포의 크기 증가도 일어나지만 지방대사량의 증가가 동반되게 되죠. 그래서 이 비만이 되는 동물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런 지방 조직의 증가가 외형적인 문제로 국한이 된다면 뭐 그닥 우리 인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비만인 동물들에서, 이와 같은 뭐 비만인 쥐, 개, 고양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서도 고지질증, 고콜레스테롤증, 심혈관 질환, 당뇨 그리고 심지어 일부 암도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비만인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 조직이 좀 늘어나고 지방 대사가 항진됐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적으로 다 아플 것인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바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지방조직이 조금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에너지 저장고 역할, 은행 역할만을 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을 만들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온몸에 신호를 전달하고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방조직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전신적으로 우리 몸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 호르몬의 양적인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조직은 정상적인 은행을 역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축적해서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잉여에너지 양이 너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간, 근육, 심장, 췌장 등에 쌓이게 되는데 그런 간, 근육, 췌장, 심장 등은 원래 잉여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은 자기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 즉 지방 독성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 조직이 좀 늘고 지방 대사물이 조금 늘어났다고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은행이 아닌 곳에 소위 사채 시장이나 제 부적절한 기관으로 돈들이 몰려가서 소위 말해서 적절하지 못한 사회 반응을 야기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 몸에서 겪기 때문에 비만이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사성 질환과 동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방대사물을 어떻게 연소하고 어떻게 태워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일진발진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살아왔던 진화를 거듭하면서 유전을 해왔던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과 최근 1, 20년 사이에 우리를 보면서 지방조직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답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비만인 사람, 이 앓고 있는 질병을 지방조직이 결핍된 환자에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방조직이 넘쳐서 생기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의 증상을 은행이 없어서 그런 지방대사물이 곧바로 심장, 근육, 신장 등에 쌓여서 고유의 기능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결핍된 환자도 똑같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을 겪게 됩니다. 극심하게 많은 지방조직으로 인한 비만과 극도로 유전적으로 결함이 돼서 지방조직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이러니인데 어찌 보면 차분차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방조직,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극도로 많거나 너무 극도로 없을 때 그런 질병은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중요한 양의 지방조직을 무작정 없애는 것, 무작정 불필요하다고 오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 전 지방에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이런 거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갈색 지방은 그 열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왜 뚱뚱한 사람들이 추위를 좀 덜 탄다는 것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이 일종의 갈색 지방 조직의 흔적 기관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적절한 지방 조직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몸이 체온을 잃지 않고 보온을 할 수 있고 또 추위로부터 견뎌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네요, 지방이.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네. 어머님들보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지방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학생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음식이 제일 지방세포를 많이 부풀릴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어떤 영양분들이 지방세포를 가장 빨리 크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답은 대부분의 영양분입니다. 물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대사물입니다. 저희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 지방대사물이 지방세포를 빨리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과잉의 영양분, 그 모든 대부분들은 지방대사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섭취하는 모든 음식물 중에서 네.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 넘치게 맞습니다. 잉여 에너지를 맞습니다. 만드는 것들은 모두 다 지방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네.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음식물 섭취 말고도 어떤 이유로 비만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 음식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쓰는가 하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 몸으로 저장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요인도 조준제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적 요인, 소위 말하는 운동, 또 생활습관을 포함한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아주 사람의 경우는 극소수이지만 유전적인 소양도 또한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좀 더 중요한 요인이 비만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그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먹더라도 텔레비전 앞에서만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맞습니다. 비만이 될 수도 있다.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인 에너지를 태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저 학생의 질문도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통통하네요, 얼굴이. 네, 무엇이 궁금할까요? 갈색 지방은 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백색 지방은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나요? 아닙니다. 백색 지방이 우리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은행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은행에서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색 지방 조직입니다. 사람의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백색 지방 조직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 조직, 그러면 백색 지방 조직만을 생각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갈색 지방 조직도 태아 그리고 어른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런 갈색 지방 조직이 하는 게 에너지 저장고 역할보다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열로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도 일부 존재합니다. 야구 선수 중에 이렇게 공을 좀 묵직한 공을 던지는 투수나 네. 홈런을 치는 타자의 경우에는 마른 사람보다는 약간 체격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힘이 센 것도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장과 영향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분들 몸 안에 감춰져 있는 근육의 양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분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정말 다들 이렇게 지방을 좀 떨어내고 싶어 네. 하다 보니까 지방 흡입술 이런 걸 통해서 네. 지방을 제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천할 만한 방법인지 그런 급격한 지방 세포를 숫자를 줄이는 거는 옳지 않은 것인지요? 네, 생물학자로서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엔 전신에 퍼져서 지방 조직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양이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이고 또 다른 그룹이 바로 이제 내장 지방 조직인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하 지방 조직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지방 조직입니다.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 조직은 나쁜 지방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을 하시면 콜레스테롤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 조직만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지방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방 조직을 제거한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연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지방 세포들이 1년에 10%씩 네. 새롭게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전구 세포, 소위 이 성체줄기 세포 때문인데, 지방 흡입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 수의 지방 세포를 만들려고 지방 전구 세포들이 분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다시 지방 세포가 들어찬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좋은 지방 조직, 지방 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물학자로서의 답입니다. 네. 생물학자로서 오늘 지방과 비만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를 밝혀주신 김재봉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것이 바라는 욕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건강법들도 너무너무 많죠. 근거가 없는 건강법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을 알고 과학과 조금 더 가까이 생활하신다면 제대로 된 건강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